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겨울 내내 아이들이 안에서 이제 통풍도 제대로 많이 못 시켜주고 이래서 이렇게 조그만 약간 이렇게 겨다니는 쥐 같은, 조그만 쥐 같은 벌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살충제를 뿌려줬어요. 살충제 어떤 거 뿌려줬냐면요, 살충제 요거 녹각질을 뿌려줬답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1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이제 1월, 2월에 이렇게 많이 추워지는 관계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벌레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살충제를 요거 녹각질 있죠? 요거를 한번 쫙 뿌려줬어요. 오늘 이제 뿌려준 다음에 이한 2, 3일 후에는 또그 살균제도 한번 뿌려줄 예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살균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뭐 꺼매지거나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살충제를 뿌려줬습니다. 탁방에 있는 아이들도 살충제를 뿌려줄 예정이고요.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다 살충제를 뿌려줬고요. 해피트리는 어저께 좀 가지치기를 좀 해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요. 스파트 필름, 요런 한엽식물 아이들은 물을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줘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육이는 저는 요즘에 1월 달에는 거의 물을 안 줬어요. 1월 말쯤에 한번 물을 좀줄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물을 안 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살충제를 한번 뿌려줬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또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나더라고요. 오늘은 좀 약간 흐린데 오늘도 이따가 이제 햇빛이 나면은 저는 저 바깥에다가 요 아이들을 한번 햇빛 보약을 쓰여줄 예정입니다. 다는 못 해줘도 저기 이제 바깥에 거리대에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아이들을 해줄 예정이고요. 조금 이따 그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옥탑방 가서 이 제가 이 녹각지 살충제 뿌려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이제 살충제를 전부 다 제가 뿌려줬거든요. 한엽까지 다 뿌려줬는데 뿌려주고 나서는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뿌려준다면은요, 문을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살충제가 좀 약간 아무리 이제 그 친환경이라 할지라도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아침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놔요. 아침에 청소하고 이럴 때. 지금 옆에 여기도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살충제를 다 뿌려줬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준 상태고요. 이따가 좀 햇볕이 나면은 저 바깥에다가 햇빛 보약을 좀 먹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또 살충제를 또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네, 옥탑방에 올라왔더니 벌써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네요. 네, 여기 밑에부터 좀 뿌려주겠습니다. 아이들을. 네, 요 녹각지 살충제를 뿌려주는 거고요. 여기보다는 밑에가 아이들이 약간, 벌레가 이렇게 좀 약간 조그맣게 하얗게 기어다니는 벌레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충제를 뿌려주면 좋고, 옥탑방은 아직 그런 벌레들은 못 봤는데,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1월에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싹 뿌려주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좋고요. 요 위에 아이들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옥탑방까지, 이렇게 아이들 모두 살균제로 뿌려줬고요. 좀 이따가 햇볕이 비칠 때는 햇빛 보약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또 특히 이렇게 이제 베란다나 방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약 쳐주는 거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1월에는 최대한 물을 줄이시고 한 1월 말쯤에 그때 물을 한30% 정도 살짝 위에다가 샤워기를 한번 샥 뿌려주는 그런 정도의 물을 주시면 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위에다 뭐 스프레이로 뿌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샤워기로 한번
물을 살짝 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참 햇볕이 쨍쨍해요. 그래서 저는 한 11시, 10시, 11시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햇볕을 최대한 보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또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요. 조금 추위도 막아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햇볕을 쨍쨍 쏘이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노키란이고요. 요거는, 네, 크로코다일. 요거는 올리카테카바나. 네, 요거는 예쁘죠? 요게 블루엘프입니다. 요거는 원종 수연. 요거는 아주 예쁜 석연화 금. 네, 요거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 이렇게 이제 밑에 스티로폼 박스에서 햇빛 보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이 위에서는 이 안에서 잘 있다가 여기서 또 햇빛 보약을 먹고 있는 아이 있습니다. 펜댄스, 시집가는 처녀. 아주 색깔을 많이 달고 있어요. 시집가는 처녀가. 일부는 잎을 떨구고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물을 안 줘요. 1월에는. 네, 요거는 방울복랑도 새꿀 많이 내고 있고요. 아, 요거는 연봉입니다. 연봉. 여기는 야곱샘이고요. 선인장. 요거는 청성미인. 청성미인이랍니다. 청성미인. 핑크 샴페인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물이 빠지긴 했어도 아직도 뭐 순두꽃이나 이런데 물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요거는 약간 옷 자랐네요. 저스티 로즈. 그래도 아직 예쁩니다. 네, 요거는 런요니. 요거는 상하 스페셜. 요거는 철화. 네, 금황성 철화고요.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햇빛 보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저쪽에서 햇빛 보약 먹고 있는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안에서도 이렇게 통풍을 해주기 위해서 문을 좀 햇볕이 따사로운 그런 시간에는요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놔요. 문을 열어놓고 밖에다도 아이들을 햇빛 보약을 보게 하고 요 안에 아이들도 통풍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요 안에 아이들. 한약 식물까지도 여기는 지금 거의 창 종류 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대부분 창이고요. 네. 햇빛 보약 잘 먹고 있습니다. 달리나 한약 농구시나 캐롤 요거는 타이니버거 요것도 창입니다. 아주 예뻐요. 여기 좀 약간 하나가 옮기다가 잘라졌지만 예쁩니다. 이렇게 제가 쓰기 예뻐요. 네, 요거는 백봉 창 원종 에보니. 네, 이거는 오렌지 에보니 있고요. 네, 이거는 창 홍상 비스트. 네, 이거는 고사홍입니다. 고사홍. 그죠? 네, 이거는 을려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집 아이들이 엄동설한 1월에도 가끔 이렇게 햇빛 보약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 다글다글 구워졌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햇빛과 열과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꽃이 많이 핀다고 해요. 2월까지는 아주 많이 필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이들 햇빛 보약 먹는 모습을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쭉 나란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렇게 아이들 햇빛 보양 먹는 아이들 지켜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